안녕하세요. 내린이 여러분! 이리 뭉치고 저리 뭉쳐서 중요한 정보로 똘똘 뭉친 소중한 집사 컴백! 뿌이뿌이뿌이! 오늘은 청약센터 실습편으로 돌아왔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번 편을 기대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고고! 시작하기 앞서 뭘 준비해야 하죠? 1번! 마음의 결정 내리기! 일단 여러분이 어떤 지역에 어떤 모집에 신청하고 싶은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맞는지, 내가 원하는 모집 방법이 맞는지, 내가 모집 조건에 충족하는지 등등을 확인하기 위해선 공고 중인 공고문들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 2번 공인인증서 발급받기. LH 청약센터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겠죠? 3번 서류 준비하기. 정책마다 다르지만 신청할 때 특정 서류를 제출을 해야 하는 모집이 있습니다. 무슨 서류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 비밀인데 아니 감독님 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실습을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LH 주거복지 사업은 정말 다양하기 때문에 모두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오늘은 하나만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바로 기숙사형 청년주택입니다. 기숙사형 청년주택이 무엇인가요? 기숙사형 청년주택은 매입임대의 종류 중 하나로 LH가 매입한 주택을 만 19세에서 39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수준의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가전제품 등이 비치가 되어 있어 저 같은 청년이 입주해서 살기가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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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완료한 다음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쪽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새로운 창이 이렇게 뜹니다. 매입임대, 전세임대 종류가 참 많군요. 저는 기숙사형 매입임대를 클릭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뜨는 것은 신청지역 선택입니다. 저는 서울 은평구를 공고문이 떴을 때부터 마음에 꼭 넣어두었습니다. 해당 지역을 선택해볼까요? 두 번째로 뜨는 것은 주택 선택입니다. 주택 선택은 주택별로 예비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은평구에는 주택이 한 개동밖에 없네요. 리치 스페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뜨는 것은 유의사항 및 학교 입력인데요. 유의사항들을 차근차근 읽어보신 후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학교를 안 다니는 청년이라 학교 입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청약 신청서 작성입니다. 제가 어떤 순위에 신청하는지 체크를 한 후 아래에 개인정보를 입력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청약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틀린 내용이 없다면 마지막으로 신청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제 공인인증서만 입력하면 짜잔! 청약 신청이 마무리됐습니다! 우! 좋아요, 구독! 직접 해보니까 생각보다 더 쉬운 것 같지 않나요? 아직 해본 적이 없어서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일 뿐 예상보다 LH 청약센터는 이렇게나 간편하답니다. 뭐라고요? 집사와 함께해서 쉬운 것 같다고요? 그렇게 대답한 내린이! 진천전수 100점! 1000점! 만점! 우! 정책도 배웠고 신청하는 사이트 기초화 실습도 끝냈는데 이제 무엇을 알려드릴까요? 바로 여러분의 마지막 관문! 서류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청약을 신청할 때 하고 나서 필요한 서류를 파헤쳐! 봄!